노하우 팡팡! 오늘이 벌써 7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품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노하우를 잘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더 풍성해질 책을 보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기계식 키보드네? 이것도 기계식 키보드? 이것도? 같은 기계식 키보드지만 소리가 다르다? 오늘은 비둘기님이 자유 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종류를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핑할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기계식 키보드는 각 키마다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키를 누르면 스위치가 접점에다 글자가 입력됩니다. 스위치를 따로따로 달았기 때문에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하지만 원가가 높고 크기도 커지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키를 바닥까지 누르지 않고 접점 부분까지만 누르면 아래에 있는 스프링이 밀어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써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내구성도 좋아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죠. 무엇보다도 스위치가 눌리면서 내는 소리와 좋은 키감 때문에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계식 키보드라도 축에 따라 클릭, 넌클릭, 리니어 방식으로 나뉩니다. 방식마다 색이 달라서 청축, 갈축, 흑축, 적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 키감, 키압, 소리 등이 달라집니다. 우선 청축이라고 불리는 클릭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기계식 키보드를 말하는데요. 키압이 약하고 가벼워 누르는 맛이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소음이 큽니다.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넌클릭 방식은 갈축으로 앞서 소개한 클릭 방식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부품을 제거한 것입니다. 키압은 클릭과 리니어 중간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구분되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리니어 방식은 흑축과 적축으로 나뉘는데요. 흑축은 소음을 없애고 키압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키를 살짝만 눌러도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키도 바로 튀어나와 고속 타이핑에 적합하고 손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적축 방식은 흑축처럼 리니어 방식이지만 키압을 낮춰 가볍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음은 흑축보다 약간 크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타이핑할 때 소음은 청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갈축과 적축, 가장 작은 것은 흑축입니다. 키압은 흑축이 가장 크고 적축과 갈축이 그 다음, 청축이 가장 약합니다. 각 스위치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까운 매장이나 많은 지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키보드를 타이핑을 해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 방식 중에서는 스카이 디지털 N키보드 메카닉 블루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간 절약형 프레임 설계와 스텝스 컬처 2 방식 키캡 구조,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넌클릭 제품 중에서는 제닉스 테소로 M7 LED 브라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푸른색 LED와 USB, 헤드폰, 마이크 단자를 달아 편의성을 높였네요. 리니어 방식 중 흑축은 레오폴드 페이톤 FC200R을 들 수 있습니다. 푸른색 LED를 달았고 좌판을 레이저로 각인했습니다. 케이블은 분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축으로는 아이락스 KR6251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USB 단자 3개를 달았으며 저렴한 가격이 눈에 띕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종류와 인기 제품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노하우 팡팡을 통해 소리나 느낌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느껴지셨나요? 참고로 전자상가에 가시면 모든 종류의 제품을 다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노하우도 이 책에 넣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